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축구장에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눈높이를 높여드릴게요. 요즘에는 테마가 있어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요즘 중학생들 장래 희망 직업을 봤는데 2위가 건물주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이네요. 건물주. 여러분을 건물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네. 스카이폴리스고요. 네. 함께 상담해 주실 분 김명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엄청난 대단지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일하는 분들이 네. 또 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네. 취미생활도 하고 예. 또 아플 땐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1, 2층에는 네. 상가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를 소개해드리면 미사대교 아시죠? 미사대교의 그 남쪽에 이렇게 코너에 지식산업센터가 생깁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무려 11,000평입니다. 네.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 5개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오피스텔과 또 숙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건물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배우 수요가 지금 예. 전체 뭐 미사가 한 3만 네. 8천 세대인데요. 네. 인접해 있는 그 아파트의 인원만 보면 한 3만 6천 명. 예. 예. 인접해 있는 네. 것만 3만 6천 명.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유동인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약 2만 명이 돼요. 그렇습니다. 상가 안에서. 네. 그럼 밖으로 굳이 나갈 필요 없이 이 안에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뭐 이제 5만 명이 넘는 거죠. 네. 전체적인 배우 수요가. 또 있습니다. 네. 앞에 또 공원이 있어요.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근에 있는 지금 네. 아파트에서 그 공원으로 운동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나오셔서 이제 운동만 하셨는데 이렇게 들려서 차도 마시고 예. 또 시원한 맥주도 한잔 하실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공간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 재미를 못 보신 분들 많습니다. 투자해 보니까 공실이 생기고 유동기구가 없고 막 이러고 저녁 때 되면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사무실 경우에는 네.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 단지 안에 숙소와 사무실이 다 있고요. 뒤에 아파트 단지까지 있고 앞에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요즘에는 테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도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일부러 네. 20km, 30km 차 타고 와야 되는데 여기엔 또 그게 있어요? 네. 지금 최대 네. 규모의 트램블린 파크가 있어서요. 1, 2층을 터가지고요. 네. 천장이 엄청 높아서 네. 그냥 점프를 한 10m를 해도 될 정도야. 그렇죠. 아이들이 엄청 좋아요. AR 기능이 네. 있어서 뭐 이렇게 잡는다 그러더라고. 네. 요즘은 희한하대요. 게임도 하고요. 예. 아까 몇 평이라고요? 지금 650평. 와, 650평. 네. 대단히 크네요, 정말. 근데 요즘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트램블린?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네. 그 게임식으로 접목이 돼 있어서 누가 높이 뛰어서 점핑해서 네. 뭐 잡고 이제 뭐 선물도 주고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보는 것만도 재밌지. 그렇죠. 보는 것만도. 예. 그리고 그 뛰고 나면 배고프잖아. 밥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죠. 쇼핑도 해야 되고 네. 여긴 또 병원도 들어와 있을 거고 다양한 복합 시설이 돼 있는데요. 네. 상가가 총 4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네, 그중에는 네. 이제 저희가 뭐 쇼핑몰이나 식음료관 뿐만 아니라 네. 워킹맘들을 위해서 어린이집 그 중요하다. 시설도 있어요. 네. 아이를 맡겨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같이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찾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배려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네. 이제 강아지 유치원도 생길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애견 같이 출근해서 유치원에 맡기고 또 퇴근할 때 같이. 네. 요즘 아이야 내 새끼니까. 네네. 네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분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제 상가도 오셔서 저희가 이 그 컨셉별로 네. 굉장히 인테리어 디자인,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이 와서 보시면은
아주 그 창의적으로 멋있게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세요. 네. 또 지하는 천정을 뚫어서 네. 선큰 광장의 조망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가들도 그냥 그 몸이 건조한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모양이 아니고요. 특별한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오셔서 보시면 모형도를 보시면은 아, 야 진짜 예쁘다. 컨셉별로 그래서 아, 꽃집 괜찮겠네. 떡볶이 집으로 좋겠다. 이렇게 좀 맞춰서 선택을 하셔서 미리 또 찜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뭐 저 은퇴를 앞두고서 내가 창업하고 싶다면 미리 내 가게에다가 하시면 되죠.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근데 요 자리는 꽃집이 나갈 것 같네 하고 미리 찜해 놓으셔도 되겠고요. 이 상가 분양만큼은 진짜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동선도 파악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게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상담받으면 되나요? 김미영 팀장입니다. 우리 김미영 팀장님이 네. 정말 전문가입니다. 이 분양에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20년 가까이 제가 알고 지내던 사이라 제가 책임지고 또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정말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추천하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오시면은 예. 제가 청약을 하시면 못 가지매네 선물 좀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청약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라 그러면 어떻게 손해봅니까? 아니, 손해 전혀 없고요. 네, 고스란히 1원도 떼지 않고 네. 그대로 다 돌려드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급스럽게 그냥 쇼핑몰이라고 할까요? 네, 쇼핑몰이요. 네, 한 뭐 2천만 원, 네, 3천만 원 네. 이렇게 금액대에 따라서 청약하실 수 있는 금액대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고 예. 상담한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공부한다는 마음도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상가가 어떤 건지 꼭 여기다 투자는 안 하더라도 와서 보셔서 이 정도 이상만 되시면 투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높이를 높여드릴게요. 네.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인지 요즘 상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도 와주세요. 김희영 팀장님이 꼭 청약을 안 하더라도 네. 좀 그래도 도와주세요. 빈손으로는 안 가게 네, 안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처 나가고 있죠? 예. 믿고 연락 주십시오.